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올해 현안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석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죠. 대선에 밀려 아직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지만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고 대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지방선거의 빅매치는 단연 광주시장 선거입니다.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기반으로 연임에 나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4년 만에 서륙에 나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리턴 매치에 나섭니다. 여기에 문인 광주 북구청장, 정의당 장현주 시의원, 진보당 김주업 후보, 정준호 변호사, 김혜경 남부대 초빙 교수도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 지사 선거는 현재로선 김영록 현 지사의 독주체제 양상입니다. 나란히 연임에 도전하는 광주 5개 구청장과 전남 22개 시장군수 선거는 치열한 민주당 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 불과 80여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특히 민주당 공천은 대선 결과에 따라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 선출 과정,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산들이 지방선거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주당의 경우 현역 단체장을 평가해 하위 20%에 대해 강한 페널티를 주기로 해 이 역시 경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괄 복당과 페널티 감면 등에 대한 세부 경선 룰이 확정되면 후보들 간 명함도 엇갈릴 수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무소속과 민주당 구도, 국민의힘이 인지도 높은 후보를 등판시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편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시 교육감에는 10여 명이, 전남 교육감에는 현 교육감에 맞서 서너 명의 후보군이 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같은 해에 치러지면서 다양한 변수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선대위는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신년 인사회를 갖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선대위는 이번 대선 광주에서 20% 이상 득표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광주를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135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감염 경로인 요양병원과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모두 75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목포 33명 등 13개 시군에서 모두 60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광주 북구의 요양병원에 입소했다가 지난달 확진돼 치료를 받던 90대와 80대 여성 2명이 숨지면서 광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었습니다. 딸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지만 값이 크게 올라서 맛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가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싼 것이 500g 한 팩에 12,900원. 귤 한 상자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에 선뜻 집히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죠. 이게 쟤들 같으면 못 먹는데 이제 얘가 사달래 산 거거든요. 너무 비싸요.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도매가 기준으로 딸기 상품 2kg의 전국 평균 가격은 46,000원대로 예년과 비교하면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늦장마와 고온 현상으로 10월 초까지 딸기 모종이 많이 말라 죽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시 심은 모종도 한파로 성장 속도가 더뎌 수확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덥거나 아주 습한 상황이 오래 연출되다 보니까 그래 이제 모종이 세균에 감염돼서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봐야 되겠죠. 이달 중하순부터는 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설 대목과 겹쳐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지하다가 지금 명절에 딱 바짝 한 일주일 정도거든요. 그때부터 시세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농촌경제연구원은 설이 지난 다음 달 이후에나 딸기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도 실천 운동이 펼쳐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이른바 저탄소 식단을 생활하자는 겁니다. 윤주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구내식당입니다. 여느 곳과 다를 바 없이 느껴지지만 식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치와 샐러드, 밥 등을 모두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푸드로 만들었습니다. 나주산 지역 농산물과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저탄소 농산물을 활용해서 구성한 식단이고요. 농수산식품공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매달 한 번씩 실시하는 그린푸드데이 식단인데 친환경 농산물 위주의 건강식이어서 이용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육류에 좀 익숙해져 있는 식단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채식 위주로 된 식단을 먹어도 한 번씩은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식감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실제 200명이 저탄소 인증 농산물과 유통거리가 짧은 로컬푸드로 남김없이 한 끼를 해결할 경우 탄소 배출량을 148kg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외식업 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41개 단체 673만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끼만 참여를 해도 하루에 3,300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요. 농수산식품공사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서 학교와 군대 등에서도 저탄소 식단을 실천하는 그린푸드데이 행사가 자리를 잡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일부 회원이 국가보훈처에 낸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공법단체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이는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 등 5월 세 단체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공법단체 승인으로 지난해 설립준비위원회가 승인을 요청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23번째 절기 소환입니다. 절기 소환 무렵이 우리나라는 가장 추운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최강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4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저기압의 북상 정도에 따라서 전남 내륙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전남 동부 지역은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와 순천, 광양 이 세 지역은 새해 첫날에 내려진 건조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7도가량 높고요. 낮 최고 기온은 장성 4도, 나주 3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6도, 순천과 광양 7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도, 진도 4도, 장흥 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3도에서 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광주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조국 광주 전남시 등인 운동본부가 현 정부가 임기 안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에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일선 시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도입해서 도내 관광, 상업,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건은 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고치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꽃차 명인과 함께하는 남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외교부 주관 공공외교공모에서 창의상에 선정됐습니다. 일본 고치현 주민 23명 등이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 꽃차와 다도를 체험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남도와 일본 고치현의 자매결연 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